한번 봐봐. 오랜만에 유모차 탄 느낌. 머리를 자를까? 핀을 꺼볼까? 머리를 좀 자르래, 이만큼. 근데 핀을 꺼놔서 기르는 게 낫지 않아? 기르면 안 돼. 왜? 여기 침머리만 이래. 너가 생각했던 초등학교랑 너가 겪어본 초등학교가 어때? 내 생각은 이랬어. 일단 내가 생각한 학교 모습은 진짜 닮았고, 선생님은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여자일 거라고 확신했어. 근데 이번에는 안경을 쓰고 여자는 맞아. 됐어. 그리고 나는 머리가 단발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단발도 또 맞아. 아, 선생님의 이미지가 초등학교 선생님. 그 옆반으로 가는 게 안 되잖아. 옆반을 가면 안 돼? 내가 생각했던 친구들의 모습은 여자 친구들은 머리가 짧은 애 두 명, 긴 애가 나머지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짧은 애가 많더라. 아, 긴 애들이 별로 없. 아, 짧은 애들이 별로 없고 긴 애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머리카락이 똑같아. 긴 애들이 별로 없다. 50대 50이야. 아, 초등학교 들어와서 좋은 점. 초등학교 들어와서 좋은 점. 쉬는 시간에 할리갈리를 할 수 있고 도서관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 빌릴 수 있어. 어떤 날은 책을 두 개밖에 빌리지 못하는데 책을 읽고 싶은 책이 네 개나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읽고 싶은 책 어딨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저기 맨 아래 있더라. 잘 안 보이는 거. 아, 그걸 빌렸어? 그래갖고 이제 2학년이 되잖아. 2학년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다짐. 2학년이 되면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야겠다. 더 많이 빌릴 거야? 예비 초등학생한테 전할 말, 어떻게 뭐 준비해라 이런 거. 초등학교를. 학교는 정말 재밌어. 이벤트도 많은데 특히 도서관 이벤트가 많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책 있는 버릇을 들여야 돼? 나 초등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진짜 안 간대? 아니, 못 가. 안 돼? 가야 돼? 가야 되는 이유. 가야 되는 이유? 학교를 안 가면 바로 중학생에 넘어가잖아. 아니, 바로 중학교 못 돼.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바로 중학생으로 못 가. 될 수도 있잖아. 그 검정고시에서 검정고시 시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시험 보고 나서 많이 합격을 하잖아. 그런데 초등학생 공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 그냥 멍청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는 꼭 가야 돼. 초등학교는 알겠지? 가야 돼. 나를 찍어준 사람이 없어. 진짜? 슬프다. 언니, 언니 뒷모습 진짜 예쁘다. 언니 잠깐만. 거기 그 각도 딱 좋아. 너무 멋다. 누가 나를 찍어준 거 너무. 언니 옛날부터 제 옆모습이 진짜 예쁘긴 예뻤다. 아, 그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아 진짜? 야 무슨 말이야? 브이로그가 뭐야? 야 말하는 것도 나와 목소리도? 아 그럼 이거 운석어야? 영상인데? 그럼 말 안 할게. 저 뭐 예쁘게 다리 벌리고만 걷지 않는데? 아까 야 문 열고 나오는데 다리 쫙 벌리고 나.
언니 머리 언니가 잘랐어 근데? 어? 내가 있잖아. 너무 정직한 일자다. 야 지금 목소리 나와? 어. 아, 너무 정직한 일자인데? 어 나는 머리가 똑바로 자란대. 그거는 삐뚤빼뚤 하잖아. 삐뚤빼뚤 자라? 원피스 배 불러서 어 꼬꾸러 그러니까. 다 근데 약간 그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떡볶이랑 막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어. 기능이 이런 거 상관없거든? 근데 순전히 모양이 너무 예뻐. 뭔가 아, 그 근데 솔직히 예뻐. 파우치 같아. 예쁘고 어 예뻐 예뻐. 그리고 절제 이런 것 때문에 오, 갤럭시가 나아서 좋은 거 같아 진짜. 나 갤럭시 완전 짱. 언니 저거 되게 이쁘다 방향제야? 그치 너무 예쁘지. 난 타자마자 딱 저거부터 봤다. 나 여기 저기 어? 언니 미쳤네. 근데 언니 언니 잡지 않게 왜 이렇게 차 깨끗해? 야! 원래 깨끗해. 이 고센 마크야? 여기 여기 나 되게 오래됐어. 아 왜? 처음이야. 진짜 오래됐지. 아. 취업을 하고 나니까 빨리 자리 잡고 돈을 벌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이 공통점인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 아 이제는 가야겠려고 했는데 아기를 키우려니까 아기를 키우는 비용이 또 생각나서 아 이제 또 조금 더 애 키우고 좀 괜찮아지고 다 이제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60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 20살 때 했던 게 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야. 아 항상 모든 건 때와 시기가 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치, 이제 하기 싫어진 거고 이 사람이 결국은 못한 거지. 못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근데 너무나 극단적이긴 한데 하고 싶을 때 지금 하라야.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이라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그러니까 열정을 쏟았다는 것도 진짜 극과 극을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와 나의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어려워. 이거 처음 본 이거 본 봤다고 했는데 이거 처음 입고 갔는데? 어 처음 입고 갔는데 봤었대? 응. 본 거 같대? 다른 데 거랑 헷갈렸나 보다. 너무 커. 어? 너무 커. 뭐가 커? 눈을 왜 그렇게 떠? CD만 한다 너 얼굴.